성추행 의혹을 받는 연극 연출가 이윤택 씨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. 극단 배우들에 대한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공개 사과했지만 성폭행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며 부인했습니다. 이 씨는 과거 연희단 거리패 단원들이 성추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고 문제를 제기하고 항의했지만 그때마다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해놓고 번번이 약속을 어겨 큰 죄를 짓게 됐다고 말했습니다. 그러나 성폭행도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며 성관계는 있었지만 폭력적이고 물리적인 방법으로 강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. 이와 함께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글 중에는 사실이 아닌 것도 있다면서 법적으로 사실을 가린 뒤 결과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처벌받겠다고 주장했습니다.